자, 우리 힘들게 토픽을 분리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여기 있는 이 홈을 또 분리해 볼까요? 자, 얘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 홈이라고 할까요? 라우치에다가 new 파일, 그리고 홈, 루트, 뭘로 할까요? 루트, 인덱스로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이거 지워버립시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index.js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슬쩍슬쩍 보면서 합시다. express는 require express 이렇게 되고요. router는 require 그다음에 require가 아니죠. express router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export router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export 시켰어요. 자, 그 다음 main.js에서 이번에는 뭐죠? 인덱스인가요? index router는 require require 이렇게. 저는 이걸 위로 올릴게요. 라우터 인덱스 라우치죠, 라우츠.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app use slash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index.js에서 에러가 뭐가 나는지 봅시다. module is not defined. 오타가 있네요. module 수정했고요. 그리고 리로드 했을 때 something 뭐가 잘못됐대. template is not defined. 즉 template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는 template 여기에는 필요 없으니까 cut 했고 여기 QS도 지금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저렇게 회색으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index.js로 저는 템플릿을 읽어드려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리로드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홈도 잘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main.js라고 하는 저 코드, 예, 이 코드는 상당히 뭐랄까, 활용도가 많은 코드이기 때문에 예, 이 코드가 복잡하면 마치 우리 집 대문이 복잡한 것처럼 별로 안 좋찬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예, 파일로 서로 연관된 라우터들을 쪼개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이해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거 없어도 프로그램 짤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이해 안 가면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